경남도민일보가 주최하고 김해 씨가 후원하는 이 제9회 김해 재즈 콘서트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관계자들로부터 그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은 관객 예약이 있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공연의 연출과 진행을 맡은 재즈 비평가 김현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밖에 날씨 정말 좋죠, 그죠? 예, 공기도 괜찮고 많이 덥지도 않고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 리허설 마치고 잠시 식사하러 다녀왔는데 그냥 연지공원으로 건너가고 싶더라고요. 와가지고 공연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렇게 계절이 우리를 많이 이끄는 참 좋은 시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계절에 많은 분들 모시고 또 우리 정성껏 준비한 음악 마련해서 전해드리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벌써 9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 저희가 한번 쉬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10회가 될 수도 있었는데 10회째는 내년으로 기약하도록 하고 오늘 공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 저 귀빈 분들이 여럿 오셨는데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는 분들은 뭐랄까요? 오늘 공연이 있기 위해서 다 많은 손을 보태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결코 그냥 의례적인 어떤 그런 언사가 아니라는 거꼭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원래 시나리오에는 처음에 소개하기로 했던 분이 있는데 그분은 제가 오늘 따로 드릴 얘기가 있어서 끝에 소개를 드리도록 하고 먼저 김해시 의회 주정영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예, 가운데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부회장님과 함께 같이 일하고 계시는 우리 김해시 의회 의원님들도 와 계십니다. 박은희 의원님, 이혜영 의원님 와 계신가요? 예. 반갑습니다. 지금 2층, 3층에도 앉아 계시죠? 근데 제가 이 습관이기도 한데 시선을 많이 못 드려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2층에, 3층에 앉아 계신 분들 잊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거꼭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2층, 3층에 계신 관객 여러분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김해문화재단의 최석철 대표님 어 계신가요? 예, 반갑습니다, 대표님. 사실 문화재단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언뜻 볼 때는 우리가 뭐 하는데 뭐 문화에 관련된 뭐 하나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곳곳에서 우리가 피부로 체감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은 사실 각 지역마다 있는 문화재단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고 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여러 이벤트들 많이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홍태용 시장님은 김해 시장님은 미국 출장이시라고 들었어요. 근데 아마 오늘 귀국하는 비행기라고 들었는데 아마 시간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김해로 오고 계신 것 같은데 대신해서 우리 사모님이신 김민서님 와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사모님 오늘 공연 보시고 시장님께 말씀 꼭 전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김해시 또 관계자분들 또 문화예술가분들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사실 공연 오늘 하루 치르고 끝나는 것이긴 하지만은 얼추 제 기억에 한석 달쯤 전부터 준비를 시작을 쭉 해왔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들 뭐 저희는 이제 음악 무대만 신경 쓰면 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신경을 써 주셨어요. 아까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했던 이분은 최근에 대장이 되셨습니다. 아까 저희 제 대기실로 오셔가지고 굳이 인사를 쑥스러워서 하기 싫다고 하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드리자면은 이 공연이 이제 10년 전에 처음 시작이 됐을 때 그때 이 공연을 주최하는 경남도민일보가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을 만나서 진행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마 첫 물꼬를 트지 못했다면은 오늘 이 자리도 아마 없었겠죠. 그러면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인 것이 바로 다음 주가 되겠네요. 5월 11일이 경남도민일보가 창간한 지 정확하게 실버 2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남도민일보 홈페이지에 종종 들어가서 기사도 읽고 하거든요. 이 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도민일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쭉 찾아보시다 보면은 25년 전 5월 11일자로 게재가 된 창간사가 있어요. 그 창간사가 어마어마한 명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창간사를 어느 분이 쓰셨는지, 물론 혼자서 아니고 여러 분이 쓰셨을 수도 있지만은 저도 글 쓰는 입장에서 굉장히 저는 그 글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다시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지역 정론지가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아까 우리 문화재단이 그런 것처럼 피부에 쉽게 와닿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지 이 공연뿐만 아니더라도 많은 부분에서 지원해 주시고 후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셨습니다. 임용일 사장님, 그래도 일어나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님 굳이 이렇게 세우셨다고 이따 혼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은 사실 기업체가 이렇게 문화 행사, 예술 행사에 후원을 한다는 것이 뭐 그냥 어느 정도 자본 좀 지원해주고 끝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투자들이 있잖아요.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고 뭐 요새는 뭐 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자식에게 투자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계시고 하지만. 이렇게 문화 행사 공연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많든 적든 어떤 시기든 간에 감흥을 얻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BNK 금융그룹 그리고 북영양돈농협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 기업체들 이름은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관련된 일이나 사업이 있으실 때 꼭 먼저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공연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연은 사랑이 넘치는 공연입니다. 공연의 부제를 종종 보면은 공연 부제 다 제가 붙이거든요. 근데 조금 촌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고 조금 낯뜨거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저는 그런 거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들도 다 좋아하시지 않나요? 그래서 사랑에 관해 얘기하는 세 가지 방법이라고 붙였습니다. 물론 세 가지 방법이라고 붙였던 이유는 사실 오늘 공연 전체 흐름에서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세 명의 보컬리스트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누구나 우리는 다 사랑에 관해서 한마디쯤 할수 있는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사랑에 관한 얘기를 할 건데 그렇다고 해서 또 넓게 너무 소재를 잡으면은 흐트러질 것 같아서 일단 오늘은 우리 예전에 들었던 팝 음악을 소재로 삼아봤습니다. 물론 세대에 따라서 지금 제가 언뜻 보기에 뭐 초등학생도 앉아 있고 또 장년 선배님들도 앉아 계시기는 한데 그래도 예전에 들었던 그래 그 테마가 있었지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저런 노래가 있었네라고 새롭게 깨닫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하는 곡들은 정말 정말 20세기 팝 음악의 역사를 장식한 대단한 명곡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곡을 그냥 들려드리는 거는 재즈 콘서트에서는 어울리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 무대에 오를 10명의 연주자들이 각각 다른 편성으로 그리고 다른 편곡으로 자기네들 식으로 새롭게 소화를 하고 해석을 해서 이 곡들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공연 음악적인 얘기는 제가 중간중간 올라와서 조금 더 조언을 드리긴 하겠지만은 단순히 그 팝송들을 듣는다라는 마음보다는 내가 알고 있던 팝송을 저 친구들은 저 연주자들은 저렇게 받아들였구나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곡 소개는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하는 모든 곡들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곡 소개를 팜플렛에다 써드렸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댁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보셔도 될것 같고 오늘은 공연에 집중하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곡입니다. 이 곡을 아주 특별한 편성으로 들려드립니다. 제9회 김해 재즈 콘서트의 서막을 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합니다.
여러분, 기타리스트 김수유 그리고 이지호였습니다. 감독님, 객석에 불 좀 주십시오. 준비를 부탁을 하고 또 리허설 과정도 지켜보곤 했지만은 이 정도로 나올 줄은 몰랐었거든요. 물론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만큼 해낼 것 같기도 했지만요. 그 김수유 씨는 원래 고향이 창원이고요. 그리고 이지호 씨는 집이 부산이에요. 그래서 둘은 개인적으로 저와 인연이 좀 깊습니다. 오래되기도 했고 예전에 제 수업들을 듣기도 했었는데 그때 옛날에 둘이서 같이 투기타로 연주를 하면 참 좋겠다라고 이 연주자들은 수업하면서 앉아 있었고 저는 서서 강단에 있었지만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간이 저한테는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말하자면 저한테는 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어서 더 기쁘기도 합니다. 또 뒤에 다른 무대를 통해서 김수유 씨, 이지호 씨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공연의 주인공 세 보컬리스트가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첫 번째 보컬리스트 이영주 씨가 리드하는 공연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각각의 보컬리스트들이 두 곡을 이끌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텐데, 자, 이두 곡은 아마 여러분들 아마 심지어는 따라 부르실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익숙할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하다는 얘기는 최소 40대 이상이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라디오에서 정말 많이 흘러나왔던 곡이기도 하거든요. 모리스 엘버트의 Feelings 그리고 또 플래터스의 Only You라는 곡입니다. 조금 저는 귀썰미라는 표현을 쓰는데 귀썰미가 있으셨던 분들은 오늘 공연하기 전에 미리 와서 하우스 오픈하고 나서 이 곡을 전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전해드릴 곡들을 미리 들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음원을 준비해가지고 우리 음향 감독님께 부탁을 드렸죠. 자, 제 얘기는 줄이고 무대가 준비된 것 같으니까 바로 다음 무대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보컬리스트 이영주 씨가 이끄는 밴드의 두 곡을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합니다.
For all my life I feel I wish I never met you. You'll never come again. In my heart, feelings, nothing more than feelings, trying to forget my feelings of love. Falling down on my face, trying to forget my feelings of love. So the wind, bum way bum, sway bottom to the wind, bum. So the bubble to the wind, bum. We are on we do, we bubble, we do, we. Thank you.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재즈 보컬리스트 이영지라고 합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연주를 하게 되어서 전 너무나도 기쁘고요. 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Only You라는 플래터스의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an make all this world seem right. Only you can make the darkness bright. Only you. And you alone can thrill me like you do. Fill my heart with love. When you hold my hand, I understand the magic that you do. You're my dream come true, my one and only you. Change in me, for it's true.
you do. You're my dream come true, my one and only you. 여러분, 보컬리스트 이영주 씨였습니다. 오늘 세 명의 보컬리스트가 등장을 하고 여러분 보시기에 세 명 다 우리 조명 감독님께서 하는 터치가 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색감이 다르기도 하겠지만은 움직임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거에도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런 부분은 또 우리 조명 감독님께서 세 보컬리스트들에 대한 색깔을 나름대로 감지해서 또 자신의 해석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재즈는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음악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특히 강조가 되는 음악입니다. 아까도 첫 번째 이영주 씨가 리드했던 곡에서 흘러나왔던 곡에서 중간에 우리 이지호 씨가 솔로를 했고 또 중간에 두 번째 곡에서도 또 다른 연주자들이 솔로를 했고 그렇게 솔로 연주를 하는 것들은 또 그 곡에 대한 각자의 해석이고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복합적으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보실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해석들이 존재하는 것이 재즈 공연의 특성이기도 하죠.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저거 내가 아는 팝송인데 뭐 저렇게 편곡했구나 라는 차원은 첫 번째 관찰의 단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사람들이 또 어떻게 그 곡을 다루는가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이번에 준비하는 보컬리스트는 굉장히 오랜만에 한국에 참 좋은 남성 보컬리스트가 등장을 했는데 역사적으로 저는 그 질문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왜 재즈 보컬리스트들 중에 남성은 적은가?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아주 간략하게 얘기를 들으면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1930년대, 40년대 재즈가 미국의 대중음악이었던 시절에는 무대 앞에서 여성 보컬리스트가 마치 꽃처럼 그렇게 비치면서 밴드를 리드하고 어떤 그런 상징처럼 그렇게 비춰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떤 그런 전통 때문에 이어져 온 것이지 남성들이 재즈 보컬을 못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보컬리스트가 등장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기쁘고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로스트라는 예명을 갖고 있는 로스트 최홍서 씨를 소개합니다.
그가 역시 두 곡을 연주를 할 텐데 이 두 곡은 또 사랑에 대해서 나름의 이야기를 갖고 있죠. 토요일 밤의 열기 영화 기억나세요? 역시 또 그 영화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50대 이상입니다. Saturday Night Fever라는 영화, 그 존 트러볼터가 그 이렇게 디스코 춤추고 그랬던 영화예요. 거기에서 흘러나왔던 곡이 히트곡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비지스의 Staying Alive고 또 하나가 역시 비지스의 러브송인 How Deep Is Your Love라는 곡입니다. 그 곡을 해석을 할 것이고 두 번째로 전해드릴 곡은 뭐 엘비스 프레스를 비롯해서 뭐 윌리 넬슨, 뭐 비비 킹 굉장히 많은 사람 심지어 패시아 보이즈까지 불렀던 어마어마한 명곡이죠. Always on my mind라는 곡을 두 곡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컬리스트 로스트 최홍서입니다. 큰 박수 부탁합니다. 为。
여러분들 아시면 따라 부르셔도 됩니다.
여러분 보컬리스트 로스트 최홍서였습니다. 앞으로 많은 방면에서 아마 자주 보시게 될 거예요. 사실 우리는 사실 노래를 잘한다는 거를 이렇게 소리 엄청 큰 소리로 막 이렇게 압도적으로 뭐 천석, 이천석짜리 공연장에서도 뭐 쩔렁쩔렁 마이크 안 써도 울릴 것 같은 그런 소리도 물론 좋은 소리일 수 있지만은 이렇게 머금는 소리가 좋은 소리들이 특히 재즈 쪽에는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로스트 최용서 씨 아주 기대를 갖고 보고 있습니다. 나이는 좀 있는데 사실은 보컬 선생을 되게 오래 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뭐 자기 길로 돌아오는 거죠 이제. 방금 들으셨던 곡도 사실 제가 조금 더 듣다가 뒤에서 약간 좀 우스갯소리 같은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 Always on my mind 이 곡은 아주 홍서 씨는 아주 로맨틱하게 불렀지만은 사실 요즘 기준에서 볼 때는 조금 위험한 곡입니다. 우리 옛날에 보면은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뭐 그랬잖아요. 요즘 10번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고당하죠. 큰일 납니다. 그죠? 한 번 찍어서 아니면은 바로 걷어야 되는 게 요즘의 정서고 그러니까 그게 어떤 뭐 사랑이 변색이 됐다든가 퇴색됐다든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회성이라는 것이 또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Always on my mind는 원래 차인 남자가 여성에게 부르는 곡이에요. 한 번 더 사랑을 해보고 싶다 당신이랑 그런 노래거든요.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에 준비하는 보컬리스트는 김해 재즈 콘서트를 통해서 예전에 선보인 적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정말 정말 좋은 딕션과 아주 맑은 소리를 지녔고 그리고 무엇보다 카리스마가 있어요. 근데 강하게 자극적인 카리스마라기보다는 아주 은근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참 아끼고 좋아합니다. 준비하는 곡은 크게 두 곡입니다. 첫 번째는 작년인가 아마 세상을 떠났을 거예요. 그 스네이드 오코너가 불러서 유명했던 그러니까 원래는 프린스가 만들었던 Nothing Compares to You라는 곡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약간 브릿지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 계속해서 Woman in Love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80년대 초에 히트했던 그 곡입니다.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이지민 씨가 아주 멋진 편곡을 통해서 해주셨어요. 미리 제가 조언을 드리면은 또 역시 이번에도 조명이 분명히 다를 것이고 그리고 이 두 곡이 계속해서 연결되는데 중간에 드럼 솔로가 있어서 그 브릿지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큰 대곡처럼 들리기도 할 겁니다. 어찌 보면은 낯설 수도 있지만 또 낯선 것을 추구하는 것도 재즈 연주자들의 특권이자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번 곡에서는 여러분들 평소 보시기 힘든 듣기 힘든 베이스 클라리넷 소리를 들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보컬리스트 이지민 씨입니다. 여러분 아주 큰 박수 부탁합니다.
Thank you.
사랑에 관한 무수히 많은 영화들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 이 작품 기억하시는 분들이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요, 남자 주인공의 다음과 같은 대사로 시작합니다. 25살의 세상을 떠난 한 여인에 대해 당신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그녀는 모차르트를 사랑했고 바하를 사랑했다. 비틀즈를 사랑했고 그리고 나를 사랑했다.
여러분, 피아니스트 신아람 씨였습니다. 그 개인적으로는 김해 재즈 콘서트가 하나의 어떤 뭐랄까요? 그 오랫동안 생각해 왔던 숙제, 꿈 뭐 이런 것들을 해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전해드리고 있는 곡들 이제 어쩌다 보니 끝곡만 남겨놓게 됐지만 그랬지만은 한 번도 세상에 울려 퍼진 적 없는 연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신 연주는 물론 오늘 택한 팝송이라는 소재들은 이미 존재했던 것이지만 실제로 오늘 무대에서 펼쳐진 연주들은 다 초연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은 지금 여기 와 계신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만든 곡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25년 동안 공연 만들고 등등 하면서 한 아이템 공연이나 뭐 어떤 뭐 레퍼토리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공연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다 보면은 사실 굉장히 유명한 음악인들 거의 연예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 서울에서 한 공연, 대전에서 하고 광주에서 하고 그다음에 여수에서도 했다가 김해에서도 하는 그런 공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연들이 안 좋거나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재즈의 관점에서 본다면 한 번 간 길은 다시 가지 않는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이 연주, 오늘의 연주는 물론 오늘 출연한 연주자들이 각자 자신의 공연이나 혹은 클럽에 가서 연주하거나 그럴 때 소재를 다룰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이 조합으로는 다시 만나실 수 없을 거예요. 이건 제가 약속을 드리는 바고 그것이 어찌 보면은 김해 재즈 콘서트를 그동안 10년 가까이 꾸려왔던 기본 마인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럴 만큼 그걸 누리실 권리가 있으시고 그리고 저희를 초대해 주신 경남도민일보 그리고 김해시 관계자분들께 제가 그토록 감사를 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만나보게 되는 연주자분들 그러고 보니까 우리 보컬리스트들 빼고 나머지 연주자들 제대로 소개를 못해드렸죠. 이제 공연에 공식적인 끝곡을 남겨놓고 있는 이 자리에 한 명 한 명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드러머는 제가 연주를 많이 보거나 같이 공연을 많이 만들어 보지는 못했어요. 사실 오늘이 처음입니다. 준비해오는 과정에서 참 성실한 젊은 드러머가 탄생을 했구나. 스틱을 맡겨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드러머 문기덕입니다. 태생적으로 문기덕 씨는 드러머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이름이 기덕이잖아요. 덩기덕, 그죠? 예, 우리가 덩기덕 쿵 더러러 할 때 우리에서 우리 장단을 뜻하는 거 기덕이라는 표현이 말하자면은 약박에 해당하는 덩기덕, 덩기덕이에요. 그래서 기덕이에요. 아마 본인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버님이 이름 정말 기차게 지으셨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가운데 서 있으면은 저는 어떤 무대든 그냥 믿습니다. 이미 저뿐 아니라 한국 재즈계에서 엄청난 신뢰를 획득한 어느 자리에서든 제 역할 이상을 해내는 베이시스트 류형곤입니다. 아까 베이스 클라리넷을 연주하기도 했죠. 주종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종류의 색소폰을 다 다루고 굉장히 어떤 음악적인 그 뭐랄까요 그 욕망이 대단해서 상당히 많은 관악기들을 거의 수집하다시피 모든 것들을 섭렵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해낼 것이고 우리나라 색소폰 연주 뭐 재즈 어떤 그 키워드를 얘기를 하든 앞으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김기범 씨입니다. 저에게는 좋은 색소포니스트이지만 아주 아주 뛰어난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이미 오랫동안 공연 저하고 같이 많이 하면서 또 역시 언제든 그냥 탁 믿고 맡기면은
제가 원하는 것뿐 아니라 관객들, 어느 무대에서 어느 관객들이 원하는 것이든진 다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엘토 색소폰 연주하는 남유선. 제가 솔로 피아노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연주력이 되고 음악성이 되고 감성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만 맡깁니다. 사실 굉장히 특별한 자리잖아요. 오늘 연주되는 곡 중에서 혼자 무대를 꾸민 거는 이 연주자가 처음이거든요. 피아니스트 신아람. 오늘 공연의 끝곡을 무엇으로 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공인 세 보컬리스트들과 의논을 하면서 그래도 재즈 공연인데 뭐 팝의 역사에도 들지만 그래도 명색이 재즈로 탄생한 곡 하나는 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넷 킹 코울이 불러서 뭐 전 세계적인 히트를 했던 LOVE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이 곡을 보통 줄여서 그냥 러브 러브라고 많이 읽기는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은 LOVE 따로따로 떼서 읽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보면은 삼행시 같은 겁니다. 그래서 뭐 사랑은 아주 아주 특별하고 대단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 단어의 첫 자만을 따서 만든 곡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은 보컬들이 가사를 통해서 들려드리겠죠. 자, 제 9회 김해 재즈 콘서트의 공식적인 서막은 이 곡으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말씀드릴게요. 끝에 뭐 하나 있습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거 있습니다. 저는 내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재즈 비평가 김현준이었습니다.
Love is feeling, feeling love. Love is wanting to be living, living love. Oh, I
love is